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레이튼에서 전략과 운영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내에서 영어 이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콜린이란 이름으로 많이 좀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클레이튼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RWA 전략들 하고 좀 웹3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좀 시간을 보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뭐 RWA라는 단어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클레이튼이 실제 어떤 유즈케이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연 중간부터 해서 이제 실질적인 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뭐 RWA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에 좀 확장하는 부분들, 요세 가지 꼭지로 계속 이제 사업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RWA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WA라는 용어를 많이 좀이세 글자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잘안 넘어가네요. 아, 네. 보통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 이제 뭐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뭐 현실 자산, 뭐 실물 자산 등등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현실에서 우리 보통 이제 크립토 생각하면 이제 온체인상에서만 있는 어떤 자산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폐, 뭐 달러라든지 채권, 금 등등 이런 우리가 실제 블록체인을 잊어보더라도 뭔가 돌아가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토큰화하려는 시도가 뭐 예전부터 많이 되어 왔고 요새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떤 것 때문에 RWA에 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실 크립토 자산 유동성 축소가 제일 큰 영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해서 사실 크립토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자산들이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보였었죠. 그 이후에 이제 TVL이라고 해서 Total Value Locked라고 해서 이 체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좀 가격들이 쭉한 번에 좀 폭락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요새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넘게 1년 한반 정도를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크립토가 높은 잔재성을 가지고 있죠. 아까 이제 앞에서 해시 오픈 리서치에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아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얼리 스테이지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어떤 근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현실에서 실제 어떤 무엇을 담보로 우리가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죠. 뭐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뭐 마이닝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을 하고 뭐 에너지 비용을 내고 뭐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사람 운영비를 쓰고 이런 것들이 내재하고 있는 근본 가치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금이나 달러들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근본 가치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더 근본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어떻게 담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RWA가 좀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워낙 뭐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뭐 그건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제 금이나 이제 카본 크레딧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RWA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이제 카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기후 위기 이슈들이 많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블록체인화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두 가지 그 자산의 문제점은 사실은 이자가 발생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 모두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현실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은행에 뭐 예대마진처럼 뭔가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인가라고 했을 땐 거기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이 된게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채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 변동성도 물론 있지만 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임대를 주고 또 사람이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월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발생한 상품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되어서 이런 류의 상품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는 이제 채권 쪽에 많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RWA가 어떤 것들이고 왜 이런 RWA 시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걸 온체인화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좀 더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크립토가 그렇듯이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장벽, 뭐 이제 실물 화폐에 대한 장벽들이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증대가 되죠. 예를 들어 여기 뭐 미국에 집을 하나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집 살려고 하면 되게 좀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접근성을 많이 놀릴 수 있다라는 이제 국가적인 장벽이 좀 사라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유동성이 또 증대가 되죠. 지금 뭐 집을 산다 그러면 집 한 채를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조각 투자 이런 등등 포함을 해서 집 한 채를 하더라도 좀 쪼개서 내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들을 쉽게 좀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효율성도 증대가 되죠. 뭐 기존에 집을 산다 그러면 뭐 저 에이전시는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추가적인 서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얘기하는 투명성이 있죠. 그래서 모든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누구든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걸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실물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정말 소유권이 잘 이동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구매하는데 좀 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RWA를 이제 블록체인화 했을 때 가지는 장점들이 되겠고, 그러면 클레이튼의 입장에서 이제 왜 RWA를 좀 하고 있는가? 클레이튼의 RWA를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더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트랜잭션 실행 시간, 아까 솔라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조금 이게 되긴 했어요. 이게 작년, 한 6월 정도긴 하고 저희가 최근에 또다시 이제 트랜잭션 레이턴시를 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블록 생성 속도랑 여러분들 실제 체감하는 그 속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을 내가 서명을 한 다음에 그걸 네트워크에 쏘고 그 리시트 결과 영수증이라는 게 올 때까지의 시간은 블록 생성 시간과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도 블록 생성 시간은 1초에 하나씩 블록을 생성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라든지 노드들의 어떤 합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딱 1초 만에 내가 실제 결과를 받아보기 좀 힘듭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유저의 입장에서 트랜지션을 보내보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뭐 측정을 좀 했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레이어 2들은 조금 더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레이어 1 중에서 이제 꽤 짧은 시간 2.12초 정도의 트랜지션 레이턴시를 가져와서 이제 RWA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재 크립토에 있기보다는 기존의 뭐 전통 금융시장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주식에서 구매를 할 때 막 10초씩 20초씩 걸리면 사실은 구매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구매하기를 눌렀는데 안 오네? 이러면 이제 내가 잘 산 건가? 이런 궁금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근데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너무 짧게 만들기 좀 힘든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좀 한 1초에서 2초 사이 정도 끊어질 수 있으면 유저 경험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클레이튼이 이런 레이턴시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RWA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공급하기에 적합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터 검증하는 노드들을 이렇게 여러 이제 엔티티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엔티티들이 대부분 이제 기존의 웹2에서도 조금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쌓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트워크를 돌리는 데 있어서 이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제 기존의 웹2 시장이든 웹3 시장이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사람들이 밸리데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한 번에 뭐 네트워크 셧다운 한다든지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클레이튼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유즈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금하고 그리고 선박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왼쪽에 이제 골드팩트 코인은 이제 한국금거래소의 그 뭐 자회사랑 저희 이제 블록체인 쪽 하고 있는 업체랑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로 크레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코린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선박 사업이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충분히 좀 그 중견 기업의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셋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실제 클레이튼 상에서 RWA 자산을 토큰화해서 하고 그것들을 이제 뭐 구매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클레이튼 선택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이제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다. 이런 RWA를 올릴 수 있는 자산을 올릴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이 클레이튼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뭐 설명드렸고 이제 아까 두 가지에 대한 실제 유지 케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RWA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했던 건 이제 엘리시아라고 하는 저희 GC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했던 한국의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채권들을 단기 채권들을 RWA를 올려서 이제 상품 판매를 했었고요. 그다음 미국 채권에 대한 실험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RWA 시도들도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금 코인인데 사실 저희가 원래 런칭은 조금 더 일찍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긴 했지만 조금 지연이 되긴 했어요. 네, 하여튼 뭐 연내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 금거래소에서 오진 않았지만 같이 파트너니까 좀 홍보를 해보자면 센골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구글 뭐 앱스토어에서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메뉴에 원래는 이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금 포함해서 다른 이제 그 금속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 앱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NFT, 골드 NFT를 교환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 앱상에서 여러분들이 골드 NFT를 민팅을 할 수 있어요. 그 민팅된 NFT는 이제 클레이튼 체인상에 올라가게 되고요. 저 메뉴를 누르시면 이제 교환 신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이금의 어떤 뭐 이제 NFT 종류가 있습니다. 뭐 0.1g, 1g, 뭐 10g 이런 것들 선택해서 NFT를 발행을 하면 제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희 카이카스라고 하는 저희 지갑 뭐 이제 클립도 가능하고요. 이제 뭐 클레이튼을 지원하는 모든 지갑에서 이렇게 NFT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가지고 계신 이 NFT를 가지고 골드 스테이션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해당 NFT를 골드 코인으로 민팅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민팅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나중에 민팅 기능이 활성화되면 GPC라고 하는 골드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NFT를 다시 변환을 할 수 NFT에서 이제 골드 코인으로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환을 하면 뭐가 되게 되냐? 이제 사실 기존에 뭐 저 다른 팩소스 골드나 이런 뭐 이제 DGX도 있고 뭐 저기 테더 골드도 있고 여러 가지 골드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체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른 뭐 체인들에 올라와 있는 골드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거의 클레이튼이 제가 이더리움 말고는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골드 코인을 민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클레이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더라도 골드를 하실 수 있고요. 골드를 민팅한 다음에도 다시 스테이블 코인 전환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스왑 메커니즘이 첫 번째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골드 코인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할 수 있는 그래서 금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민팅을 한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어떤 그 디파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좀 구축해 나가려고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 가치에 고정된 토큰을 이제 디파이에 적용하는 아시아 쪽에서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금을 민팅하겠다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민팅된 금 자산을 가지고 다른 디파이와 많이 연결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덱스랑 랜딩뿐만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와 연동을 했을 때 이 금코인이라는 것이 조금 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냐 또 금코인을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다른 코인과 전환했을 때 어떤 생태계 확장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금 말고 이게 센골드 앱에 보면 은, 뭐 플래티넘, 뭐 팔레디움 여러 가지 다른 금속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당연히 똑같은 스텝으로 NFT를 발행하고 또 코인으로 이제 민팅하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기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 말씀드릴 게 코린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디엄에 이렇게 글을 또 많이 냈고요. 그래서 클레이튼이랑 이제 코린도 이제
플라이어랑 코린도, 그 다음 네오핀, 이 세 가지 회사가 합작을 해서 선박금융을 토큰화하겠다라는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플라이어랑 코린도가, 코린도라는 그룹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플라이어랑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선박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뭐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되게 많은 섬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17,000개가 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땅 크기로만 보면 14번째 땅 크기고요. 인구로만 봐도 세계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덩이가 쪼개져 있고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섬 사이에 이제 선박이 다녀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제 이렇게 비행기로만 타고 나가는 게 있지 배로 국내에서 뭐 이동하는 케이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물류가 됐든 뭐 인구의 이동이 됐든 선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배가 또 필요로 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을 뭐 소유주가 100% 사가지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당연히 이제 그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스템이 같이 포함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박금융을 더 고도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그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특수성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선박금융을 고도화한다면 실제로 이 사업은 블록체인 없이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판단을 한 상태고 이게 선박금융 토크나이제이션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몇 월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쪽에 관련돼서도 메시지 한번 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토큰도 상품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토큰, 뭐 ICO 이후부터 토큰을 찍는다는 행위는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건 토크나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실물 자산들을 정말 토크나할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모든 토크나하면 된다가 아니고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토크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디파이와 연계해 나갈 거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실물 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큰 첫 번째 풀어야 될 고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해나가고자 하는 거는 먼저 리얼월드 에셋에 대한 에셋 오너들을 잘 확보를 해서 그것들을 토크나이제이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크나이제이션 하고 그것들을 또 1차 판매를 하고 그다음 디파이와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이제 원스톱 체인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클레이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코인하고 이제 코린도에서 어떤 에셋들을 가져올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토크나이제이션 플랫폼은 저희가 최근에 토큰이라고 하는 이제 룩셈부르크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전문으로 이제 하는 업체와 같이 파트너십 맺고 이런 토큰 RWA를 어떻게 토큰화할 건가 규제와는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픈에셋도 저희 이제 CBDC 같이 하던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포함해서 예, 어떻게 토큰화이제이션 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판매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엘리시아 그리고 저희 덱스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클레이스왑 등등과 해서 같이 만들어갈 예정이고 모든 컴포넌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을 어떻게 규제에 맞게 그리고 누가 사고 팔 수 있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얘기는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규제가 사실 제일 어렵긴 합니다. 뭐 그냥 크립토 규제도 어려운데 RWA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에 있는 무언가를 온체인으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실물에 있는 규제가 분명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온체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어떤 나라든 누구든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오는 추가적인 규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에 맞는 이제 설계랑 구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로 제일 좀 까다롭고 다루기 좀 복잡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 신뢰 및 상호 운용성 이슈가 있습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
이 체인에 이 서비스에 올렸을 때 정말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믿고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내가 실물 자산이라고 해서 토큰화 했는데 그 토큰이 뭐 해킹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라진다든지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으면 사실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 부분들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 상호 운용성은 그냥 단순히 에셋을 그냥 뭐 RWA에 민팅했다가 끝이 아니고 이것들을 다른 어떤 서비스들과 어떻게 묶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시장 참여자의 이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에셋 오너랑 뭐 토큰이제이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이것들을 뭐 에셋 오너는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을 거고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거고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규제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많이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웹3와 뭐 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물 자산이 온체인에 올라오는 거는 뭐랄까 TVL을 올리는 용도로 숫자를 그 높이는 용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존에 뭐 쓰이고 있는 웹3 서비스들 그리고 새로 만약에 이런 RWA 자산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좀 풍부해져야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실물 자산이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게 온체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이게 의미가 있고 시너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아주 새로운 걸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RWA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DeFi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거냐 거기를 첫 번째 목표로 지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 필요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블록체인만 있으면 안 되고 뭐 이제 그 규제 서비스가 필요하죠. 이제 뭐 AML, 뭐 KYC 등등 포함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각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냐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해보자. 그래서 뭐부터 해볼 거냐? 금코인하고 선박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이 두 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더 확장할지 고민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시간이 돼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RWA가 뭔지는 충분히 좀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RWA를 통해서 이제 온체인 TVL을 좀 확장을 해서 리퀴디티를 충분히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RWA라는 것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 크립토에서 어떤 토큰을 새로 찍어내고 새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실제 가치가 있던 것들 그리고 실제 이자 수익이 나는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RWA가 온체인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입하기 어려운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화나 규제의 좀 어려움들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금 해결되어야 충분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선박 금융 사례를 토대로 실사례를 발굴을 해서 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어프로치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뭐 그냥 뭐 금 해가지고 뭐 선박 해가지고 이자를 받겠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유틸리티를 디파이를 통해 만들어 갈 거냐 그게 블록체인, 웹3 씬으로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거냐 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